진실을 기다려라. 다음 진실을 기다려라. 혹시 전화를 받는 중 좀 특이한 점 기억나는 거 없어요? 특이한 점이요? 예, 뭐 이상한 소리가 났던지 이를테면 기침 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. 그러고 보니 그런 소리가 나긴 했어요. 왜 있잖아요. 입을 막고 기침할 때 나는 그런 소리요. 조금 분하네요. 이렇게 빨리 탈론할 줄은 몰랐는데. 어떻게 알았죠? 기침 소리로 겨우 짐작했어요. 맞아요. 그 전화 내가 했어요. 목소리 귀엽지 않던가요? 이유가 뭐죠? 말한 그대로예요. 지금은 영화를 제작할 상황이 아니니까. 주인공은 살해 위협에 시달리죠. 감독님은 스트레스로 쓰러졌죠. 영화가 제대로 나오겠어요? 범인을 안다는 거 사실이에요? 물론이죠. 난 누가 정희 선배 술잔에 진정제를 넣었는지 알고 있어요. 직접 봤거든요. 9년 전 살인마라고요? 틀렸어요. 범인은 나, 그리고 작가님이 계신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. 그게 누구죠? 미안하지만 안 알려드릴 거예요. 세트 모형 도착했는데 좀 봐주시겠어요?